Aplicar <by> <-Sooo> 아프리카 대륙에 전송되어 온 아프리카 고유의 음악. 아프리카의 음악을 크게 나누면 1. 지중해 연안 국가, 곧 이집트, 수단, 리비아, 튜니지, 알제리, 모로코 등의 이슬람 음악과 그 영향 아래 있는 음악. 2. 에티오피아의 음악. 3. 중부에서 남부에 분포하는 원주민 이그로의 음악. 4. 마다가스카르의 음악 등이 있다. 그러나 비교적 순수한 아프리카 원주민의 음악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의 민족음악학이 음악의 기원 등 여러 문제를 다루게 된 이래 가장 많은 자료를 제공해준 아프리카 원주민의 음악은 여러 종족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음악 또한 각각 특이한 점을 지니는 한편 공통점도 적지 않다. 그 음악은 이사음의 앵게 멜로디에서 7음 음계까지의 음계에 따라 5음 음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선율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가락의 반복이 많으나 주목할 만한 것은 여러 사람이 각각 자신의 멜로디나 음을 곁들임으로써 생기는 다성성으로 가장 간단한 어린이의 노래라 할지라도 폴리포닉한 요소가 나타난다. 이들의 노래는 수창자가 선창하면 여러 사람이 따라서 부르는 형식으로 독창보다는 오히려 합창으로 노래하는 데 묘미가 있으며 또한 선천적으로 폴리포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리듬은 박절의 교대가 많거나 폴리리듬이 자주 나타나 복잡하며 변주곡도 빈번히 쓰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의외로 규칙적이고 박절적으로 나누어지는 리듬이 많다. 아프리카 원주민의 음악은 생활에 밀착된 것이 많고 의식이나 습속과 결부되어 대부분이 민족 공동체의 음악으로 되어 있다. 악기 원시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그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웬만한 것은 모두 갖추고 있다. 특수한 악기로 산자가 있는데 이는 중부에서 남부에 걸쳐 동서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채명악기로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는 종류, 박자를 맞추는 나무악기 종류, 윙윙 소리를 내는 종류, 목종과 방울 종류, 목금류 등이 있고 망명악기로서 여러 가지 북이 있으며. 기명 악기로서 횡적, 종적, 트럼펫 종류, 펜파이프 비적, 오보에와 클라리넷 비슷한 종류 등이 있다. 또한 현악기는 가장 원시적인 단계에서부터 그 종류가 다양한데 사냥용 활, 악군 그밖에 여러 가지 치터, 하프, 뮤트, 호궁 등이 있다. 이와 다른 여러 악기의 형태는 그 종족이나 민족에 따라서 구조가 다를 뿐 아니라 모양도 가지각색이어서. 악기의 발전 단계를 한눈에 보는 듯하다. 그리고 남부의 부시먼과 호텐 토트족은 악기의 발전 단계에서 볼때 가장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